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호주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8년 만에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집권한 겁니다.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수상이 패배하고 알바니스 총리가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징은 열렬 환영이죠. 왜냐하면 좌파 진보 성향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친중 정책을 써왔거든요. 리커창 총리가 축전 보내고 뭐 국제사회가 모두가 야 그럼 이런 이제 호주의 신임 알바니스 총리가 이제 친중 성향으로 이렇게 이 선회하는 게 아니냐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 허니문이 한 달도 못 가서 깨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차이나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갖고. 중국과 호주 간의 허니문이 깨졌는데 그 사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의 그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를 보면은 1970년대 호주와 중국이 수교한 것도 호주의 노동당이 집권할 때고 지난 8년 모리슨 수상이 집권하기 전에 그때 아주 호주 노동당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았고 결과적으로 호주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최대의 교육 파트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모리슨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팬데믹 코로나 그 진원지 조사하자 이런 문제로 중국이 막 거칠게 무역보호라고 무역전쟁 일어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호주가 꼭지가 뺑 돌아가고 쿼드에 가입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워커스 영국 미국하고 또준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다시 노동당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관계 개선을 기대했는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면 신임 알바니스 총리가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갖고, 이 중국의 전투기가 호주의 초계기를 공해상에서 아주 very dangerous하게 아주 위험하게 그 어떤 항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아주 거칠게 그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인은 이렇습니다. 저게 이제 호주의 초계기 이렇게 입장에서 본 앞에 가는 그 비행기가 이제 중국의 전투기 같은데 이 중국의 전투기가 뭐 진례 방영하고 very dangerous intercept 한 것뿐만이 아니고 체프를 확 뿌렸답니다. 체프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호주의 초계기라 그러면 이 중국의 전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앞에 가면서 체프를 확 뿌린 게 뭐냐면 체프는 제가 사진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한 것이고 비행기 뒤에서 알미늄 조각이 확 퍼지는 겁니다. 저 원래 목적은 이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이렇게 비행기를 날라올 때 미사일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확 뿌리는 알미늄 조각인데 이게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저 알미늄 조각을 호주 초계기 앞에서 뿌려버리면은 이런 덩어리의 알미늄 조각이 노랗게 해갖고 호주 초계기 엔진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이 엔진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앞서 가서 철렁철렁거리는 저 중국의 전투기는 파라셀 군대 옆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했던 J-15라는 중국의 함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게왜 중국이 이런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중국의 주장은 뭐 간단합니다. 파라셀 군대 이건 원래 베트남이 실질 점유하고 있던 거를 중국이 베트남 군함을 막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무력 점령해가지고 군사기지 맹민 겁니까? 아직도 베트남은 아각되고 있습니다. 저 파라셀 군도 자기의 섬이라고. 여기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호주의 초계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중국의 영공을 침공했다고. 어느 나라도 이제 파라셀 군도가 중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다음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J-15 함재기가 또 갖고 난리 친 건데, 호주 이야기는, 야, 그게 왜 너희 섬이냐? 이게 항해 자유, 미국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해상에서 이렇게 우리는 초기 무력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호주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으니까 지금 호주가 엄청 열받아갖고, 호주 뭐 신임 중상 알바니스 수상이 뭐 강력하게 베이징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고를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새 베이징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인구 14억의 제일 우선 엘리트들이 베이징 공산당의 권력을 잡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이 대외적인 정책의 앞뒤가 안 맞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딱 보면 중국의 외교 정책하고 군사 정책에 완전히 엇박자치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안 맞습니다. 자, 리커창 총리가 호주의 친중 성향의 노동당 정권이 이렇게 추모하니까 축전 내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야, 우리가 이제 호주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외교 정책이 호주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가면은 최소한도 밀월 기간, 허니문 기간 동안은 이 군사 도발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중국의 함재기가 쳐가지고 최후불리고 난리친 게 무슨 심각한 군사 도발을 호주 초기기에 한거 아니에요? 호주 국방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중국해를 정기적으로 호주 초기기가 이렇게 정찰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금년 초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금년 3월에도 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 호주의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관계 개선의 허니문 시기에 촐랑촐랑 비행기가 올라가가지고 체포 뿌리고 우리말로 하면 진짜 오두막전 난리를 쳤냐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볼때이 중국이 지금 모든 나라하고 이 군사적인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베이징의 정책이 뭔가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느 나라든지 이 당황하고 국제적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면 이 과잉 군사 반응을 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